We are looking for a violent 103M. Escaped from the home of mentally insane adolescents, and she is considered dangerous. 붉은 달이 뜨던 밤, 폐쇄병동에서 스스로 탈출한 모나는 화려한 조명에 이끌려 낯선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챈 기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모나의 능력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댄서 보니, 모나에게 첫눈에 반한 로맨티스트 DJ 퍼즈, 모나에게 락스피릿을 가르친 11살의 소울메이트 찰리, 그리고 모나를 뒤쫓는 언럭키한 경찰 해롤드까지. 완벽한 밤과 완전한 자유, 완성된 운명,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모나의 모험을 아주 신비롭게 그리는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 리뷰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은 배우 전정서의 첫 할리우드 진출 작품으로서 제29회 제라름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영화 음악상 수상에 빛나듯 매 장면마다 흘러나오는 OST가 굉장히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꽤 좋은데요. 공개된 스틸컷,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 영상미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온사인의 밤거리와 그 빛에 물든 각 인물들의 모습, 그리고 장면마다 어울리는 몽환적인 EDM을 듣고 보고 있으면 관객들 역시 그 장면에서만큼은 홀린다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과 스토리텔링, 음악 등 그 어느 하나 언밸런스한 느낌 없이 흡수가 잘 된 작품이라고 할까요?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부터 독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박된 채 폐쇄병동에 갇힌 모나라는 여성의 탈출 과정을 보여주는데, 카메라 구도를 포함한 색감, 심지어 분위기까지 뭐랄까 주인공 모나의 분위기처럼 신비로우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마치 관객들을 향한 경고 아닌 경고를 준다는 건데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이 영화는 지금부터 결말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몽환의 세계로 빨아들일 거라는 일종의 경고를 날린다는 거죠. 배우들의 열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배우죠. 전종서를 먼저 꼽아보자면 버닝을 포함한 콜, 몸값 등에서도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듯이 그녀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이미지가 가장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요. 할리우드 첫 진출작인 만큼 첫 단추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 무엇보다 본인이 보여준 모나라는 인물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생각해 여러모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더불어 저 개인적으로 전종서가 이 영화와 혼연일체되었다고 생각을 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또 있는데요. 모나라는 캐릭터에 맞게 대사가 많이 없어서 좀 좋았어요. 거의 모든 연기를 표정과 행동으로만 보여준 점이 오히려 저에겐 모든 감정을 연결시켜주기에 좀 충분했다고 할까요? 대사는 최대한 짧게, 나머지는 전부 표정과 행동으로 가득 채워서 왠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한 폐쇄병동 직원의 캐스팅 역시 뭔가 이 영화의 색깔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모나에게 첫눈에 매료된 DJ 퍼즈 역의 에디스 크레인은 180도 변신한 모습 때문인지 처음엔 내가 아는 에디스 크레인 맞나? 싶을 그런 정도였어요. 여기에 댄서 보니로 분한 싱글맘 케이트 허드슨과 그녀의 아들 찰리 역의 아역 배우 에반 휘튼 역시 이 영화에서 전종서를 가장 멋지게 서포트해준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나 찰리 역의 에반 히트는 아역배우라는 걸 까맣게 잊게 해줄 만큼 전종서와의 호흡이 거의 미친 수준이었다고 할까요? 영화에서 배우들의 열연과 호흡만큼이나 중요한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장면마다 이렇게까지 어울릴 수 있을까 싶은 OST인데요. 네온사인 가득한 간판의 밤거리가 주는 영상미, 그리고 공개된 스틸컷과 같은 형광의 색감이 잊혀진 그런 장면이 나올 때엔 이에 맞는 EDM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EDM이 정신사 나올 정도로 시끄럽지 않아서 영화에 대한 몰입감이 훨씬 더 깊었다는 거죠. 한 번씩 귀를 강타하는 사운드 덕분에 영화의 주인공인 모나의 신비롭고도 몽환적인 분위기와 더더욱 매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결말까지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충만하다고 할까요? 그런 작품이에요. 우주에 있는 것처럼 한없이 조용하면서도 한편으론 시끌벅적한 느낌을 받긴 하지만 희한하게 또 시끄럽진 않아요.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누워있는 느낌도 좀 들고요.
분명 두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은 있다는 거죠. 극중 모나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데 사실 영화로 마주한다고 해도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관객들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작품에 홀렸다는 거예요. 언제 홀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미 영화에 빨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결말까지의 배경이 밤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은 밤에만 볼 수 있죠. 붉은 달을 의미하기도 하는 저골에서의 붉은색은 욕망을 해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밤 역시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인 욕망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모나가 최초에 갇힌 폐쇄병동 또한 자유를 억제시키는 굴레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모나리자라는 초상화 자체가 또 우선 신비와 오묘한 감정을 중점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극중 사람들이 모나에게 홀리게 되는 이유 역시 작품에 자연스레 녹여낸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구속과 억압, 통제라는 결박에서 자유를 향한 발걸음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한편으론 욕망이란 감정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DJ 퍼즈는 외관상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로맨티스트였어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댄서 본인은 돈이란 욕망을 쫓고 있긴 했으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우주만큼이나 무한했죠. 이처럼 모나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유에 대한 갈망과 함께 사랑이란 욕망을 갈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모나의 마지막 장면도 자유를 향한 날개짓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댄서 보니가 모나의 머리에 자신처럼 가발을 씌워주는 것도 전 욕망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카락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니 말이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영화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느낀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감상하실 때에는 뭐 또 다른 의미가 나열되기도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이 정도만 가지고 관람을 하셔도 더욱더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전 평소에 이런 영상미를 가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이 작품을 더 흥미롭고 매력있게 감상한 것 같아요. 아마 직접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객마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홀려있다는 거. 그리고 전종서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으로서 그 출발이 꽤 좋다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겠네요. 이런 영화는 무조건 스크린으로 만나보셔야 그 재미를 좀 배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봉은 3월 22일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예매를 하셔서 그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었습니다.